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튜브리스 작업을 할때 실패하는 6가지 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튜브리스 작업하는 거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쉽게 됐어요. 한 방에 펌프로 바람도 쑥쑥 들어가고 타이어도 잘 들어가고 그걸 보시고 따라하셨다가 내건안 되는데 저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자,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튜브리스용 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테이프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휠마다 이 폭이 다 다르죠? 안쪽이 이 폭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자전거의 림의 폭을 아셔야 돼요. 테이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쪽을 이렇게 재보면은 얘는 19mm가 나와요. 19mm. 19mm가 나오는데, 어디에서는 내 폭에 플러스 2mm를 쓰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21mm짜리 테이프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데에서 보면은 3mm에서 4mm 되는 걸 쓰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가운데 파져 있는 홈이 힌트예요. 가운데 홈이 많이 파져 있다 그러면, 깊이 파져 있다 그러면 테이프가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제가 21mm짜리를 한번 붙여볼게요. 21mm짜리를 붙이고 가운데를 꾹 누르게 되면은 테이프들이 중심 쪽으로 몰리겠죠. 요런데 보면은 비디 있는 데까지 테이프가 가지 못하고 바로 앞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검색을 해보면은 이 테이프 작업을 할때 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서리 있는 부분 있죠. 꺾여 있는 부분까지 테이프가 가더라고요. 이 가운데가 푹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더 가운데로 몰리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21mm짜리 테이프가 아니라 23mm짜리 테이프로 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시고선 당겼을 때 바짝 당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데일밴드 붙이듯이 대충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여기가 찌글찌글하죠. 찌글찌글하면은 말 그대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은 100% 실패합니다. 테이프를 붙이실 때는 손도 깨끗하게 닦으시고 이 끝에도 테이프 쪽을 손으로 계속 만지면 잘안 붙겠죠. 가위로 끝에를 딱 잘라주시고선 바짝 당겨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장갑 같은 걸로 이런 데를 밀면서 기포가 없이 붙여주셔야지 나중에 공기가 새지를 않아요. 그럼 폭이 23mm짜리인 테이프를 가지고선 시공을 한번 해볼게요. 테이프가 시작되는 부분은 공기주입구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공기주입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은 이쪽으로 테이프가 감기고 밸브가 들어오겠죠. 이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한 이쪽.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넘어가 볼게요. 알코올 솜으로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줄게요. 그래야지 테이프가 잘 붙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공기주입구가 여기 있으니까요. 장갑을 끼면은 오히려 좀 작업할 때 불편해서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홈까지 끝까지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바짝 당기면서 눌러주고,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는 게 테이프가 종류에 따라서 두 바퀴를 감아야 되는 게 있고, 한 바퀴를 감아야 되는 게 있어요. MTB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고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바퀴로도 되는데요. 로드 같은 경우에는 두 바퀴가 돌아가는 테이프들이 있어요. 한 바퀴짜리인지 두 바퀴짜리인지. 한 바퀴짜리면 이게 얇으니까 공기가 세게 들어가면 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펑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가 얇다 그러면은 두 바퀴 돌리면 되겠습니다. 매뉴얼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튜브리스 쓰시다가 공기압을 좀 많이 넣었는데 터졌다 그러면은 이쪽에 구멍이 난 거예요. 밸브가 여기 있으니까 구멍을 한두 개 정도 지나갔어요. 이런 모서리 있는 부분은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붙여줄게요, 밀어서. 자, 림테이프가 이렇게 잘 붙었어요. 그리고 밸브를 끼워줘야 되겠죠? 이쪽에 밸브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을 냈어요. 그리고 밸브를 끼워줄 거예요. 밸브 중에 이런 밸브가 있었어요. 여기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막혀 있고 이 양쪽이 뚫려 있어요. T자 같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양쪽으로 돼 있어요. 실런트가 막히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쑤시개 같은 걸로 찔러 가지고서 막힌 실런트를 뚫고서 바람을 집어넣는데 여기는 막아놓고 양쪽이 뚫려 있어요. 그거 어떻게 뚫으라고선 이 양쪽에다가 공기 구멍을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막혀 있고 이쪽이 뚫려 있어요. 아무리 쑤셔도 걔는 뚫을 수가 없겠죠. 밸브를 빼가지고선 뚫지 않는 이상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에는 부속들을 빼주고요. 구멍을 처음에 너무 크게 뚫지 마세요. 그리고 밸브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난 애들도 있고 이렇게 동그란 애들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타이어 비드가 여기에 걸려가지고 공기가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공기를 집어넣는데 이쪽에서 공기가 많이 샌다 그러면은 비드가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쳐야 되겠죠. 비드가 여기에 올라타가지고선 바람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비드가 이쪽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들어가서. 얘를 꼭 맞춰서 집어넣어 주시고 순서대로 아까 뺐던 고무링 있죠. 이쪽에서 해주는 거는 당겨주는 거죠. 이쪽을 당겨줘야지 여기가 밀봉이 되니까요. 이쪽에서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래쪽에서 얘가 공기를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공기는 여기까지에서만 막혀 있어야지 이 안쪽으로는 공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빼주고. 얘를 꽉 줘야 되겠죠. 꽉 줘야지 얘가 완전히 이 림테이프 있는 데랑 딱 붙어가지고선 공기가 새질 않겠죠. 그리고 공기가 미세하게 샌다 그러면은 실런트가 다 막아줄 거예요. 이 원형으로 돼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너트를 꽉 조이게 되면은 너무 꽉 조이게 되면은 딱 고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원형이니까 얘네들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네모난 거는 안쪽에 휠에 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같이 돌 일은 없죠. 고정이 딱 돼버리는 거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동그란 것도 많이 씁니다. 네, 됐어요. 그리고 타이어를 끼우고 처음에 타이어 방향을 잘 보고 끼세요. 나중에 고생하십니다. 실런트까지 넣었는데 타이어 반대로 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타이어를 끼실 때이 가운데, 림 가운데에 지금 홈이 쭉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몰아놓으세요. 그쪽으로 몰아놓고선 공기를 집어넣는 게더 수월하게 들어가니까요. 한쪽 먼저 타이어를 끼워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잘 넘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마저 끼워주세요. 타이어를 가운데로 중심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하면은 잘 들어갑니다. 물론 잘안 들어가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로 비드가 모이게 하고선 집어넣고 공기를 집어넣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가요. 여기 쪽 밸브 쪽에는 옆으로 잘 비껴서 들어가는지 보시고. 공기를 한번 넣어보고선 그 다음에 실런트를 넣을 거예요.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공기를 집어넣을 때 실패를 많이 하죠. CO2를 터뜨렸는데도 공기가 안 들어가요. 컴프레셔로 했는데도 안 들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프레셔를 가지고도 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공업사에 갔어요.
공업사에 가가지고선 바람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람을 집어넣는데 안 들어갔다, 탁 펼쳐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코어를 빼고선 한번 해보세요. 코어를 뺀 상태면은 이 밸브가 안쪽에 내부가 좀 복잡하게 생겼죠. 공기가 들어갈 때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얘가 없으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한 방에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타이어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코어를 끼고선 바람을 한번 넣어보세요. 공기를. 지금은 실란트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실란트를 넣고 공기를 다시 집어넣고 림을 좀 돌려줄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튜브리스 타이어가 비디에 들어갈 때 그 땅땅 소리 있죠? 저 그 소리 제일 싫어해요. 너무 싫어요, 그거. 코어를 빼주고요. 실란트를 넣어줍니다. 타이어 폭에 따라서 실란트 들어가는 양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MTB하고 로드하고는 다르겠죠. 네. 어디에서는 뭐 30mm, 25C 같은 경우에는 30mm, 어디에서는 35mm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타이어를 살짝 들고 하면은 눌려가지고서 밑에서 실란트가 사이로 삐져나오진 않겠죠. 이렇게 해주고. 코어를 다시 껴주고 공기를 집어넣고 휠을 쉐킷쉐킷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실란트가 미세한 구멍들이 있는 쪽에서 막힐 수 있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새 타이어인데, 튜브리스 전용 타이어인데도 옆에서 땀같이 맺히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돌려주면은 조금씩 실란트가 새다가 금방 막힙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루 정도 뒀을 때 공기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시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소리도 안 나고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털어주면은 이쪽 있는 쪽으로 실란트가 올라타겠죠. 네, 이렇게 해서 튜브리스 작업을 끝냈어요. 여섯 가지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림 테이프의 폭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좁은 걸 사용하게 되면 그 사이로 실란트와 공기가 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공 시 바짝 당겨가지고선 기포가 어깨에 당겨서 시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림 테이프의 종류에 따라서 한 바퀴를 감는 게 있고 두 바퀴를 감는 것도 있으니까 공기압을 몇 이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뭐 두 바퀴 돌려라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밸브 장착을 할 때 타이어의 비드가 밸브 쪽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밸브 쪽에 걸려가지고선 공기가 그쪽으로 계속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드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주고 공기를 넣어주세요. 바깥쪽으로 빼지 마시고 가운데를 모아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공기가 팍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펼쳐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공기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코어를 빼고선 공기를 집어넣어서 자리를 잡게 해주고선 그 다음에 코어를 꽂고 다시 한번 공기를 넣어서 얘네들이 펼쳐졌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조금 두시다가 그러면은 타이어가 이제 펼쳐져 가지고 자리를 잡았겠죠. 코어를 빼고 실란트를 넣고 다시 공기를 집어넣으면은 공기가 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란트를 다 집어넣으시고선 얘네들을 쉐킷쉐킷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서 미세한 구멍들을 실란트가 맞게 해주시면은 작업이 끝난 겁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